네, 기타는 뭐 깁슨 팬더가 좋은 기타이긴 기타인데 문제는 가격입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가 나 있죠? 네. 2018년도에 깁슨이 아주 좋은 퀄리티로 돌아와서 그건 반가우나. 나왜 이렇게 가격을 많이 올려갖고 온 건지. SG 200만 원 시대. 네, SG 200만 원 시대. 치킨 2만 원만큼 뭐 충격적이었던 충격적이고요. SG 200만 원 시대. 물론 건속과 그렇고 할인 적용한 가격은 뭐좀 10% 낮긴 하지만 맞지. 그렇다고 해도 SG 스탠다드를 180만 원을 주고 살려니.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물론 소리가 좋아. 소리가 좋아서 이미 빈정은 상했. 근데 가격 때문에 이미 빈정은 상했는데 소리가 좋으니까 사람 되게 막그 기분이 엄청 예, 막 그런 안거 있잖아요. 좋죠. 아, 뭐 약간 뭐 할래면 다 올라. 그러니까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건 좀 너무한 거 와. 아니야? 아니 내가 소리가 좋아졌는데 내가 가격 올랐다고 뭘 하는 게 내가 잘못된 건가 싶으면서 막어막 그런 자괴감에 막 그런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가격이 물론 사운드만큼 올라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렇지. 근데 그래도 그래도 천천히 따라가야 되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정가라는 게 있고 그 그렇죠. 뭐뭐 보이지 않는 손이 이렇게 그렇죠. 경제를 좌지우지 한다 손이 그러는데 다 보여요, 손이 근데. 다 보여. 손이 다 보여. 그 우리 사람 사장님, 마음도 보여. 예. 깁슨 손도 보이고, 우리 왜 사장님 뭐야 손 맨날 보이고, 맨날 보여. 장난 아니죠. 네. 요새는 좀그 보이는 손들이 너무 잘 보여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거는 여러분들 2018년도 깁슨이 좋아진 건 알겠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난 이미 빈정이 상할 대로 상한 분들을 위한 네, 할인 특집 방송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리즈. 네, 레스폴 트레디셔널 말고 레스폴 클래식 T 모델입니다. 이제 2017년도만 하더라도 이게 그 하이 퍼포먼스와 트레디셔널로 기타가 나눠져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뒤에 T라는 사족이 붙습니다. 그래서 뭐냐? 깁슨 깁슨 USA 2017 2017 레스폴 클래식 클래식 트레디셔널. 트레디셔널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클래식 레스폴 트레디셔널 트레디셔널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네이밍이 네. 나왔던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었죠. 네, 클래식 T 모델이 뭐 원래 정가가 267만 5천원에 할인 적용된 가격 187만. 이게 할인이 30%가 적용된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 클래식 T 모델이 30%가 적용된 게 다른 것들과 비교해가지고 어떤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나 이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2017년도에 레스폴 스탠다드가 할인 가격 기준으로 295만 원이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2018년도가 되면서 스탠다드가 할인 적용한 가격이 378만 원이에요. 30% 올랐어요. 30%, 20% 올랐네. 20%. 네. 20.25% 정도 올랐네요. 네, 그리고 트레디셔널이 17년도 242만 원이었고요. 2018년도로 오면서 312만 원이 됐어요. 역시 25% 아, 정도 뭐 올랐고요. 그냥 아무 저거 없이 올리는 거잖아요. 너무 무슨 심하죠? 이유 없이. 네, 그리고 2017년도의 클래식이 이게 정가가 267만 5천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2018년도에 오면서 클래식은 261만 원이네? 별로 안 올랐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2017년에는 권속가가 267만 원인 거고요. 2018년도의 클래식은 할인한 가격이 261만 원이고 심지어 2018년에 제브라 57 클래식 픽업 예. 퍼커세트죠. 2018년에 피구공으로 핑봉으로 바꿨습니다. 왔네. 그리고 261만 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 187만 2천 원이라는 게 2018과 비교해봤을 때 어떤 메리트였느냐. 2018에 레스폴 스튜디오 196만 원입니다. 예. 네, 엄청 2018 싸네. SG 스탠다드 181만 원. 예. 2018 레스폴 스페셜 더블 쿼드웨이 181만 원. 맞아요. 네, 그리고 레스폴 주니어 170만 원. 그리고 2017 레스폴 클래식 T 187만 원. 와, 뭘 이거 좋다. 사겠냐 이거죠, 뭘 사겠냐. 이걸 사셔야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018년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약간 뜬 민심을 약간 2017년도의 모델들을 가격을 조금 조정함으로써 조금 그래도 위로를 해보자 약간 이렇게 생각한 사장님의 할인 뭔가 정책 같은 전략 같은 그런 건데 너무 할인율이 30%라 높기도 하지만서도 2018년도의 모델들이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오히려 이 할인율이 더더욱이나 크게 느껴지네요. 네, 180만 원에 SG 살 돈, 스튜디오 더블 쿼드웨이 살 돈, 주니어 살 돈, 돈 나왔다. 거기에 조금 한 몇만 원더 보태면은 레스폴 클래식 모델을 네, 사실 수가 있습니다. 클래식이 제일 무난하죠. 네, 이게 18년도 예. 클래식은요, 피구공이에요. 그또 뭐지 그 스탠다드는 뭐 이렇게 빠지고 뭐 이렇게 기능이 다 기능이 첨부되는데 그건 좀 너무하고 예 그래서 이게 딱 좋아요.
네, 클래식이 말로 되는 말 그대로 클래식입니다. 예. 트레디셔널은 트레디셔널하긴 하지만 약간 좀 무서워. 해야 될까? 트레디셔널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계속해서 개량이 적용되는 네. 트레디셔널이라면 오히려 클래식이 가장 그냥 그 가격대에서 점잖게 있는 모델이란 말이죠.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이번에 갖다가 P90으로 갈아버리고요. 네, 뭐 그런 가격은 사운드는 좋아. 가격은 한 100만 올리고. 네. 267만 5천원에 하니까 187만 2천원. 자, 가격 경쟁력이 그런 포인트에서 있다. 여러분들이 숙지를 네, 하시고 있습니다. 네. 네, 18년도 뭐 깁슨 구매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지금 여기서 한번 더 최종 선택을 해보시고요. 스펙 살펴볼게요. 전장 99cm, 두께 50mm, 12플랫 뒤뚤레 76mm, 탑은 A그레이드 플레임 메이플 탑에 마호가니 웨이트 릴리프. 그건 읽지 마십시오. 네. 아, 이거 그때 그 댓글에 네, 다 네. 달았잖아요. 빌더들이 살을 빼고 만드는 거다. 그렇죠, 혹은 그렇죠. 만들다 보니 살이 빠지더라. 네. 네, 그래서 빌더 웨이트 릴리프 나인홀. 나인홀. 네. 빌더들이 그렇습니다. 구멍을 5개를 뚫고 만들었고. 나인홀 마치 네. 골프 나인홀을 돈 것 정도의 네, 체력이 소모가 된다. 네. 네, 그런 정도로 네.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근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 네이브에 지판 로즈도 올라가 있습니다. 네, 머신 헤드 그로버 락킹 키드니 머신 헤드 너트 너비 1.695인치 나일론 너트고요. 프렛은 22프렛까지 있고 스케일 길이 629mm 24.75인치입니다. 그리고 제브라 57 클래식 그리고 57 클래식 플러스 브릿지 쪽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투 볼륨 투톤의 네, 3웨이 토글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는 와이어드 ABR 테일피스 알루미늄 스탑바 네, 스틸 퍼스트가 장착되어 있는 네, 브릿지 보실 수 있고요. 2017년 1월 12일에 저희가 리뷰를 했었는데 1년 조금 더 됐네요. 네, 선생님 랜디로즈 21세기 버전 8.5 네. 저는 얼룩적 도마 8.5 네, 가격이 할인이 많이 적용이 안 된 상태에서도 그때 당시 2017년도에 깁슨이 그렇게까지 2018년만큼 호평을 받지 못했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할인 전에 8.5면은 클래식은 그때 2017년에 그래도 선방을 네,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거기다 이제 가격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한 지 오래되지도 않았고 뭐 지금 할인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점수도 오늘 안 드릴 거고요. 안 드릴 거고요. 지름평만 드릴 거고 예. 그리고 저희 뭐 탑기어에도 전혀 산정되지 않는 예. 그냥 특별 할인 이벤트입니다. 예. 네, 무게 저희가 달아봤는데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써봤는데 4.04, 4.11 네, 같은 기어로 무게 또 달기 예. 아우씨 4.18 맞추셨네요. 4.18 진짜 네. 무겁네요. 아유 4.11 근데 요거 클래식은 무거워도 중심이 잘 맞아 있어가지고 이렇게 너무 탁 안겨요.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네, 중심이 잘 잡혀 있으니 양쪽이 다 무겁다는 얘기죠. 네. 골고루 무겁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딱히 좋지도 않아요. 네. 소리 좋죠? 네, 소리는 좋죠. 네, 사운드 쭉 들어보겠습니다. 야, 이거 팬더 트윈링을 본대요. 자. 네, 아주 진한 소리. 아, 잘? 팬더 개인인데 TS9요? 아 크런치 박스요? 오! 오 깜짝이야. 강렬하네요.
좋습니다. 마샬도 크런치 박스 해볼까요? 네, 마샬 자체 게인으로 들어오세요. 어우 좋다. 잘 들어봤습니다. 이게 좋다. 네, 딱 그 딱 클래식해요. 네, 네, 정말 적당한 그 느낌의 레스폴 사운드를 가장 점잖고 안정감 있게 들려주는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퀄리티도 충분하고요. 충분한. 미국 냄새도 충분하고. 아유. 네. 근데 187만 원이다. 네. 이러면 지금 아주 좋은. 그 한 십몇 년 전 스튜디오 가격인데. 네. 그렇죠. 18년도의 모델들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빛나는 가격 187만 원의 레스폴 클래식 지브라 57 클래식 험버커 픽업 사운드. 아주 반갑습니다. 자, 그럼 반주에 묻혀서 한번 좀 락킹한 느낌으로. 잘 들어봤습니다. 네, 아주 깁슨다운 소리. 네, 시원하네. 네, 시원하게 잘 들어봤고요. 시청자 한주평 하나 드릴게요. 2091화의 뮤직맨의 커틀러스 BFR 볼 패밀리 리저브 모델이었습니다. 여기에 처음 보는 닉네임이 등장했는데요. 캐나다는 고된 기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캐나다가 고된 기타래요. 무슨 얘기죠? 네. 글쎄요. 캐나다는 고된 기타. 무슨 뜻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캐고기님. 네. 소리가 땡땡거리는 게 아주 고막에 싸대기를 맞는 느낌입니다. 네, 애쉬바디의 로즈우드 넥이라서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납니다. 이 목재 구성에 차라리 험버커를 박았으면 좀 덜 날뛸까도 하는데 이게 또 특징이겠죠. 확실한 매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줄평. 이게 47대 한정 생산 모델이었잖아요. 네. 한줄평 이겁니다. 나 아 그만 때려요. 기타 아직 46대 남았다. 네, 좋습니다. 47대 네. 때리는군요. 네, 때리는 거네요. 네, 캐나다는 고된 기타.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줄평 드릴게요. 지름평 드릴게요. 지름평인데 네. 이게 좀 급하게 움직여야 되는 게 이게 사람 일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지름평 잘 들으십시오. 내년엔 없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지름평 30% 할인이 적용되잖아요. 네. 네, 187만 원. 이거는 진짜 지금밖에 기회가 없는 것 네, 같아요. 없어요.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가 될지 몰라요. 애초에 스탠다드 그 가격대가 18로 인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300이 넘어가요. 가격대의 인식 체계 자체가 달라져 버리니까 지름평 18 가격이 네. 네. 18 가격이. 네. 자, 오늘 이렇게 레스폴 클래식 T 모델 같이 보셨고요.
이거 좋네요. 그때도 좋았는데 지금 좀 좋네. 이게 너무 지랄 맞지 않고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진중하고 점잖게 네. 깁슨 USA의 사운드를 가장 충실히 뽑아내주는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레스폴 클래식 킹 모델까지 보셨고요. 네, 여러분들 17년도 모델들의 재고가 할인이 적용돼서 있을 때 빨리빨리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만한 주문 치킨씩 먹어야 됩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어 모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즈. 더블 타임즈.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즈.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